온 김에 형 사진 하나 이렇게 그냥 앉으시면 돼요? 네네네. 아, 우리 이럴 거면은 2장 1절 티셔츠 입을 걸 그랬다. 아, 그게 아쉽다. 그치? 어, 여기 홍보예요? 아, 깜짝이야. 하나 둘 셋 없네, 하나 둘. 여기서 제 맘대로 해. 아, 그러면 왕이시네. 편하게 웃어주세요. 2장 1절 한번 할까요? 네. 오케이. 하나, 둘. 잠깐만. 이렇게 어깨 동무 한번 해보실까? 하나, 둘. 하나, 둘. 또 뭐 해볼까요? 뽀뽀는 안 시켜요? 저는 할 수 있어요. 하트! 하트! 죄송하지만 저는 좀 차은우 씨처럼 만들어줄 수 있나요?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. 아, 저 지금 저쪽에서 탄식이 나왔는데 사모님이신가요? 네. 아, 사모님이 근데 뭐 학생 같으세요? 어우, 좀 먼저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저 담임이세요라고 물어보려고. 아, 처음에. 자주 들어요. 어휴, 안 물어보길 잘했네요. 네. 첫 글자가 초성이 이응으로 시작해야 돼요. 왜냐면 여긴 이천이니까. 이응에서 펼쳐서 노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어떤 곡을 선택하셨습니까? 아침 이슬이요. 아, 명곡이죠. 선택의 이유는요? 가사를 잘 그나마 알 것 같아요. 어, 그나마 알면 안 되는데. 일단은 사장님께서 한 명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. 참고로 저는 이 노래를 모릅니다. 참고로 가사를 잘 몰라요. 저는 알아도 틀리는 스타일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장민호. 아, 나이스. 저 오늘 아침에도 한번 틀리고 왔거든요. 자, 준비되셨죠? 자, 화이팅! 화이팅! 양희은 선생님의 아침 이슬 538번 노래 주세요! 자,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미 사진관의 3대 사장님이 부릅니다. 갑니다.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대야 맺지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. 아, 시작이 좋아요. 내 맘에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진주보다 더 고운 나는 이슬을. 아, 두 번 드렸습니다. 자, 장민호.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 이제 가노라. 축하드립니다. 자, 성공. 금반지 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야,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가까스로 성공했습니다. 엄청 떨려. 아, 바로 절로 드리는 거예요? 축하합니다. 완전 실력자시군요.